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엄마표 영어 공부 하시는 분 많죠? 특히 우리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 공부 어떻게 할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 우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다섯 개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플래시 카드 있죠. 이런 거요. 상당히 저는 우리 저학년들 지루하지 않게 이런 플래시 카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래시 카드를 제가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가 단어를 좀 더 쉽게 이런 꼬마 애들이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려면 지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플래시 카드를 사용할 걸 추천드리고요. 하나입니다. 이런 플래시 카드를 추천하고요. 반드시요. 이렇게 좀 써보라고요. 이렇게. 반드시. 우리 글씨 공부도 할 겸 많이 써보라 그게 아니죠. 그림 그리듯이 하루에 단어 5개 또는 뭐 10개 아이들의 역량에 맞게 이렇게 글씨 연습도 좀 할 겸 예쁘잖아요. 그죠? 글씨는 평생 가잖아요. 이런 꼬마였을 때 잡아야지 아니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글씨 잡은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절대 잡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런 플래시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주로 공부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요일단. 기본입니다. 이런 요일단을 먼저 이렇게 암기시켜주면 돼요. 저와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 그리고 3, 4학년 기초가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럼 무조건 이거 시킵니다. 이거요. 암기요. 우선 제가 이렇게 뭐 발음도 적어놨잖아요. 예, 이거요. 발음요. 이 발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암기시키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할 거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걸 기본으로 시켜요. 이런 거예요. 날씨, 요일, 날짜, 계절, 월일년 이런 것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제 구문독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3, 4학년들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학생들 오면 요일담이 제가 시키는 게 바로 이렇게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를 시키는 방법은 우리 아이가 저학년 1, 2학년 또는 유치원생이 되면 그냥 엄마랑 함께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I, my, be, mine, I, my, me, mine, we, our, us, ours,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읽으면 돼요. He, is, him, is. 두 번씩요. 그냥 꾸준히 읽으면 돼요. 이걸 암기시키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읽은 다음에는 암기의 목적이 아닌 글씨 쓰기의 목적으로 뭐다 이렇게 한번 이 영어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게끔 하는 걸 강추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할 거요. 인칭대명사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공부가 됐으면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이 정도 문장 암기시키면 돼요. 이거 있죠? 인칭대명사에다가요. 이렇게 인칭대명사에다가 이렇게 지시대명사. This is.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문장 있죠? This is a book. That is a book. 이런 기본적인 것을 그냥 암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암기를 시키기보다는 그냥 쉬우니까 이 정도는 어머님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 정도 문장을 좀 쓰게끔 한글과 함께 이렇게 쓰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바로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 이 불규칙 동사어입니다. 이 불규칙 동사어는 PT 영어 학원 블로그에 제가 이걸 올려놨었잖아요. 이 정도로 단어가 좀 몇 개 되죠? 이 정도로. 자, 이 단어를 외울 때요 마찬가지로 이걸 기본적으로 제가 읽으시면 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걸 암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아이랑 한 번씩 읽는다라는 목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오다. Become, became, become, became, became, become, 되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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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 그래서 영어 두 번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 한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걸 아이가 저학년일지라도 그냥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 원형과 이 뜻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됐다 그러면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형을 알면 좋겠는데 아직 어리니까 과거 분사형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원형과 이 뜻 정도만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가 좀 꽤 몇 개 됩니다. 이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세보지는 않았지만 정확히 한 5,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암기해 줘. 만약 너무 저학년이면 이걸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처음에는 이렇게 반으로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암기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반 선생님들이 이 전치사의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전치사를 암기시켜야 돼요. 자, 저 전치사가 총 몇 개가 되냐면 제 구문독해 앞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총 몇 개요? 26개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26개가 있는데 이 전치사를 암기시킬 때 이 전치사를 언제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전치사 뜻만 외우면 돼요. 뜻만. 그러니까 언제 in을 쓰고 언제 at을 쓰고 뭐 언제 before를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뜻
S는 A라는 뜻, before는 앞에 전에, behind는 뒤에라는 뜻, by는 뭐이 뜻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전치사 뒤에 명사, 바로 전명구라는 거거든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이것을 쓰게 하면 돼요. 이것을. 자, 이걸 아이들이 암기하면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왼쪽에 있잖아요. 자, 이 왼쪽에 나오는 이것과 제가 about 이걸 거의 다 맞춰놨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내가 이걸 좀, 순서를 뒤죽박죽 해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암기하는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 모르면 보고 적어라. 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모르면 보고 적어요. 꾸준히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at the door, 그 문에, at the back of the, 그 교실 뒤에, before lunch, 점심 전에, 교회 뒤에, 그 소년, 이렇게 적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 나와가지고도 그 다음 편에도 이렇게 몇개 적어놨잖아요. 어머님들 이렇게 직접 치셔도 되고요. 이걸 꾸준히 계속 쓰게 하면 돼요. 제가 반드시 전치사를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봐보세요. 여러분, she loves him. 이런 문장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녀는 사랑한다. 그래. 이 정도 문장도 다 알잖아요. 뭐요? 그 소녀는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이거 다알거 아니에요. 근데 3번 문장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엄마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요. 3번 문장 해석 됩니까? 이거요? 제 구문독에 나오는 전치사 강의 편만 들어도 이거 충분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전명구만 이렇게 집어 넣어놨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같은 문장이 되잖아요. 이 문장하고 2번하고 3번 문장이 똑같아요. 그 소녀는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문장에다 전명구요. 그 소녀는 그방 안에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내 옆에 있는. 어렵나요, 여러분? 전치사, 문장, 전체 전명구가 문장, 2번 문장에 전명구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엄청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근데 길어졌지만 전치사의 기본 해석 능력을, 해석 방법을 안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자, 4번 봐볼게요. 그는 간다. 여기에다 전명구 투스쿨을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는 간다, 학교에. 이런 식으로요. 그럼 6번 봐볼까요? 그는 간다, 학교에. 버스를 타고. 전명구가 하나, 둘, 이렇게 길어졌을 뿐이잖아요. 그죠? 7번 문장은 어때요, 여러분? 7번 문장, 6번에, 4번에서, 4번에다가 7번 문장. 똑같잖아요. 그는 간다, 학교에, 버스를 타고 6시에. 8번은 어때요? 그는 간다, 학교에, 버스를 타고 6시에, 아침에.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전명구로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9번 어때요, 9번? 어때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하지만 제 전치사 편을 공부를 했으면, 앞에 나오는 4번 문장이나 또는 9번 문장이나 문장이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간다, 학교에, 버스를 타고 6시에, 아침에, 그녀와. 전명구, 즉, 전치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영어의 문장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치사를 기억을 하시면. 플래시 카드로 어떠한 단어를 외우면 좋다고요? 요일, 달, 계절, 월, 일, 년, 날씨,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이것을 암기시키면 되겠죠. 외우라고. 근데 이걸 무조건 암기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요.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읽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이든 멋진다. 반드시 영어 공책에 좀 쓰게 해보자. 쓰게 하는 게 좋다. 글씨 연습도 시킬 겸. 두 번째. 인칭대명사요. 인칭대명사 암기시켜야 된다고요. 인칭대명사. 한두 번씩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I, my, me, my. 그냥 읽으면 돼요. I, my, me, my, you, yours.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거, 3단 변화요. 모든 영어 문법책 이 3단 변화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책 또한 마찬가지로 이 3단 변화를 기본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일반 선생님들이 전치사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전치사를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OLT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해봐. 영어 안는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딱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글씨 연습도 할 겸, 영어 공책에 반드시 쓰게 하면, 그리고 나서 구문독해 공부하면, 해석하는 데는 1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